이제 개장 30분 정도 남겨놓고 있나요? 이제 뉴욕 증시 분위기 마무리 지으면서 또 시장에 우리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도 챙겨보는 시간 가져봅니다. 오늘은 NH투자증권 김환 글로벌 전략팀장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뭐 뉴욕 증시에 대한 분석 먼저 필요해요. 좀 잘 나가나 싶다가 또다시 고꾸라지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장세가 뭐 간밤 펼쳐지는데요. 어떤 분석 가능할까요? 예, 최근에 이제 미국 주식시장을 좀 봐주시면 저점에서 V자 반등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3% 정도 오르다가 다시 그 약세 반전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아무래도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개선되기는 좀 어려운 시점이지 않겠나라는 생각들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미국의 서비스업 경기가 전체 다 뭐 셧다운에 들어갔다라고 좀 봐도 무방한 그런 상태들이고 일단 미국 경기는 침체기에 진입한 상황들입니다. 결국에 이제 정상화를 위해서라면은 코로나가 종식되거나 치료제가 개발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인데 아직까지 이런 것들은 좀 기대하기는 어려운 시점이지 않겠나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가 올랐었던 주요 원인들을 좀 살펴보면은 유럽의 신규 확진자 수라든지 사망자 수가 좀 둔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미국의 뉴욕주에서 사망자 수가 500명대로 좀 줄어들면서 정점을 통과한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들이 좀 높아졌었는데 어저께 다시 700명대로 좀 증가를 하면서 투자 심리를 악화시켰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내에서 이제 자택 대기령들을 시행한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결국엔 코로나 사태가 종식될 가능성들이 높지만 아직까지는 정점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투자 심리가 아직까지는 개선되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주가가 추세적인 반등들을 좀 이어가기는 어려운데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 위해서라면은 유가의 안정이라든지 기업들의 크레딧 리스크가 좀 완화되지 않겠나라고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아직까지는 유가가 좀 낮은 수준들을 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 국면들이 이어질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유가에 대한 흐름도 좀 분석을 해볼게요. 사실 뭐 지수뿐만이 아니라 유가도 예측 불가능한 지금 영역이 되어버 거잖아요. 네, 어떻게 결론이 날지 이제 뭐 현재 시간으로 9일 오펙 플러스 회의가 뭐 열린다고는 하지만 그리고 뭐 미국과 캐나다의 참여도 뭐 요구했다라는 소식이 또 어제 들리더라고요. 예.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전혀 가늠이 안 돼요. 이런 가운데 또 간밤에 WTI 가격은 또 급락으로 돌아서기도 했고요. 어떤 전망 가능하겠습니까? 일단 말씀 주신 것처럼 내일 시간으로 주요 산유국들의 회동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제 유가가 좀 오르다가 반락했는데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산유국들의 감산 기대감들이 좀 약화된 영향들이 아닌겠나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사우디와 러시아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감산을 진행할 것이다라고 일정 부분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네. 미국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유보적인 스탠스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국 내 원유 산업 보호를 위해서 오히려 이제 관세 인상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언급들을 좀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높은 그런 상황들이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이제 치킨 게임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감산은 좀 진행되지 않겠나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유가의 하단을 지지해주는 역할에 좀 그칠 것이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유가의 정상화를 위해서라면은 아무래도 수요 회복이 필요한 상황들입니다. 근데 최근에 아직까지는 뭐 그 항공 산업이라든지 여행 수요가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들이고 공장 가동도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원유 수요가 좀 정상화를 단기간은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 대한 전략도 이제 챙겨봐야 될 텐데 어제까지 제법 강한 반등이 나와줬어요. 예. 뭐 이렇게 올라가나 하는데 오후장 들어서는 또 완전 그냥 뭐 상승폭이 확 확대되면서 마무리가 되는 날이 요 며칠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요즘 보니 외국인은 여전히 빠져나가고 예. 개인들이 받쳐주고 있는 가운데 기관이 간헐적으로 조금 도와주는 형국이거든요.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코스피의 흐름과 부터 좀 봐주시면요. 지난 2월 달에 1450선까지 하락을 했다가 35% 정도 내렸다가 지금 저점에서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미국도 이제 고점 대비 34% 정도 하락했다가 절반 정도 되돌리는 그런 모습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처럼 이제 V자형 반등을 좀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확산이 둔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반영되었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연준과 미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들도 상당히 높아진 상황들입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미국 기업들의 신용경색 우려들이 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가가 급락하면서 이제 미국 에너지 업체들의 디폴트 우려들이 높아진 그런 상황들입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댈러스 연준이 어떤 서베이 조사 결과를 하나 발표를 했는데 유가가 배럴당 $40 수준들을 유지하더라도 지금 미국의 E&P 업체들의 BEP 수준들은 $49 수준이기 때문에 네. 1년 내에 에너지 업체들의 15% 이상이 파산할 것이다 라는 설문조사 결과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주가의 추세적인 상승을 위해서라면은 어떤 신용경색 우려가 좀 완화돼야 되겠다라는 점들을 좀 시사를 하고 있고요. 주요 산업들의 정상화들은 아직까지는 시차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부 한계 기업들의 부도 가능성들은 상당히 높아진 상황들입니다. 그렇더라도 저희가 안도할 수 있다는 점들이 뭐냐면은 주가의 변동성 국면들이 좀 이어지겠지만 일부 기업들의 부도가 이어진 다음에는 지난 2008년도에 시행됐었던 부실자산 구제 프로그램이라는 이제 TAF라는 정책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시행될 가능성들이 높습니다. 이런 정책들은 일부 기업체들의 부도가 난 기업체들의 일정 부분을 국유화시켜주는 그런 정책들인데 이런 것들이 시행된 이후에는 오히려 신용경색 리스크들이 좀 완화되면서 주가가 추세적인 반등들을 좀 이어갈 수 있지 않겠나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관들의 어떤 수급도 좀 더 명확해지 수 있는 트리거가 되지 않겠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를 내다본다면 시간이 꽤 걸릴 것 같다라는 맞습니다. 생각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쨌건 뭐 저점 대비해서는 상당 부분 많이 올라온 뭐 양 지수입니다.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역시 올랐다를 외치고 있는 지금 형국이란 말이에요.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까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진행되는 산유국들의 감산 합의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는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논의들을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원에서는 이제 1조 달러 규모의 추가 경기 부양책들을 시행해야 된다라는 언급들이 나오고 있고 어저께 문우신 재무부 장관도 추가 부양책에 대한 시사 가능성들을 얘기한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주식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높은데요. 다만 이제 문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용경색 우려가 좀 지속이 되고 있다는 점들이 부담 요인들입니다. 주가의 변동성 확대 국면들이 여전히 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열려 있는데 이와 더불어서 최근에 이제 주가가 가파른 반등세들을 좀 이어왔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들도 상당히 높아진 상황들이고요. 어저께 이제 삼성전자가 1분기 잠정 실적들을 발표를 했는데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양호한 실적들을 발표를 했었죠. 근데 다만 이제 삼성전자를 이어서 추가적인 이제 실적 시즌들이 이어지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기업 실적들이 일정 부분 하향 조정될 가능성들이 높습니다. 이런 점들은 이제 주가에 대한 어떤 부담들을 좀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이제 주가의 변동성을 좀 확대할 수 있는 여지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주가의 일정 부분 숨고르기 장세들을 좀 이어간 이후에 미국에서 경기 부양책들이 추가적으로 논의가 본격화되고 그리고 기업의 신용경색 리스크들이 일정 부분 완화된 이후에는 주가의 추세적인 반등들을 좀 이어가지 않겠나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큰 그림을 한번 그려놓고 오늘 시장을 또 잠시 후에 맞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H투자증권 김환 글로벌 전략팀장과 함께 또 말씀 나눠봤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